준비됐나? 네, 총대장님 준비 됐습니다. 단결, 충성, 돌격! 지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공식 질문 폭격에 윤태진 아나운서 출석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뭐 잘 지내셨어요? 잘 예. 지냈습니다. 아니 뭐 딴 게 아니고 SNS를 보니까 전직의 축구 선수 이동국 씨 만났던데. 아 맞아요. 네네. 제가 이거 뭐 축구 콘텐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 레전드 선수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허. 그때 이제 마지막 게스트가 이동국 선수여가지고 네네. 제가 만나서 센터 가가지고 네.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 인천 쪽 아니에요 이동국 선수? 오 맞아요. 맞죠 네. 맞죠. 아니, 센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주민이에요 송도 주민. 아 네, 세상에. 네 송도 피플. 제가 다녀본 센터 중에서 네네. 진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어허. 센터여가지고 제가 두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던. 아 윤태가 네. 얘기하니까 저도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저쪽에 이제 그 뭐야 고창에 이제 촬영 갔는데 네. 어디서 많이 낯선 사람이 아니 저기 많이 봤던 사람이 쓰고 오는 거 봤더니 송종국 선수야. 오. 봤네. 또 지난주 아주 예, 꿀 같은 시간이었네요. 그렇군요. 네. 예예. 자 이제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예 소개해봐야죠. 윤태 준비했죠? 네 오늘은 작사가 작곡가, 가수, 라디오, DJ, 연기자, MC, 실용음악과 교수, 기획사, 대표, 사업가 등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천둥호랑이 레전드 가수 권인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하. 드디어 모셨네요, 형님. 예. 아하. 아니, 그 네네. 성현이가 프로그램 하니까 이렇게 한번 불러주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자 왔어요. 네. 박의영님께서 권인하님 나오시는군요. 콘서트에서 뵀었는데 체격이 훨씬 크시고 성량도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덕분에 비 오는 날 수채화 계속 듣고 다녔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네. 이영래님께서는 멋진 이나오빠 나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뜨상의 섭외력이 너무 좋아서 게스트들 보는 맛이 나네요.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네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 LP를 갖고 있거든요. 와, 약간 예, 누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LP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 중장년층이라면 권인하 씨를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요즘 사실 이 MZ세대들 사이에서도 너튜브 안에서 천둥호랑이 가수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네. 네. 그 제작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성을 이제 쓰지 않고 오직 진성으로 부르는 게 이제 천둥호랑이 이제 창법이라고 형님. 예. 천둥 타이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별명이? 이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형님 그 너튜브에 예전에 그 들국화 트리뷰트 앨범을 내고 네네 트리뷰트 공연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SBS에서 그 방송을 했어요 예예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너튜브가 생기면서 네 거기에 이제 일부분이 잘려서 누가 짧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예예예 근데 그게 조회수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터졌구나. 예, 네, 그래서 SNS 쪽에서 예, 예. 또 누가 퍼 날라가고 그쪽에서 막 어디는 60만, 80만, 뭐 40만 해갖고 몇 개가 막 터지더라고요. 야,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야, 너 그거 봤어? 그래서 뭘 봐? 음흠. 야, 막 그거 SNS 난리 났어. 오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들어가서 봤죠. 네네. 그런데 그 너튜브에 있는 거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댓글이 뭐 한 2,000개 가까이 아~ 달리는데 네네. 한 7,800번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천둥호랑이 같다. 아~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천둥호랑이 창법. 그게 딱 야~ 이슈가 됐군요. 그 다행히 제가 또 그걸 봤어요. 네네네. 너무 고마웠죠. 네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네네. 천둥호랑이로 네.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저희도 윤태도 그렇고 이 가까이에서 우리 저 권인하 형님 이 갑상선을 듣고 있는데 네. 이 목소리가 결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좋으세요. 네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지칠 때 선생님 노래를 딱 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허. 번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막 누군가가 막 위로를 따스하게 해준다면 네네. 선생님은 진짜 막 그 가슴을 파고들어서 네네. 울림이 있어요, 진짜로. 네. 야단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아니, 힘이 나요, 진짜. 아니, 아니, 그래서 예, 힘납니다. 예, 네, 예. 번쩍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네, 그렇지. 일어나야 된다. 정신 차려 네. 이러면서 호랑이 여 발톱이 나온 거죠, 네일아트가. 근데 그걸로 형님 할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보여만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중장년층부터 MZ 세대까지 좋아하는 오늘의 주인공 권인하 씨의 프로필을 자세하게 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자, 제가 던지는 질문에 맞습니다, 아닙니다 정도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90년대 대표 히트곡 비오는 날 수채화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은 권인하가 불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90년대 초반 인기 브랜드 뱅뱅과 밀키스 광고 노래를 불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수 박효신이 데뷔할 당시 소속사 대표 이사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튜브 권인하 채널에 조회수 440만의 영상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와. 90년대 이제 예, 대표 히트곡이죠. 김현식 형, 광인원 형, 권인하 형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아까도 뭐 저희가 저 문진을 했지만 당시 뭐 같은 제목의 영화 OST였죠. 그렇죠. 네. 네네. 야, 저는 지금도 뭐 형님 이렇게 저 매시고 이렇게 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형님이랑 여기서 같이 공기를 마신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이야. 형님은 천둥호랑이, 저는 들고양이. 들고양이. 네네. 예예. 예. 86년 록밴드 위의 보컬리스트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후에 솔로 활동을 계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비오는 날 수채화 참여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강인원 씨하고. 84년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악을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늘 도와주려고 항상 애썼고 그 주변에서 저를 잘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선배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인원 씨였는데 네네. 그 무렵에 88년 무렵에 이제 결혼하고 89년쯤에 이제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아, 가수를 관둬야 되겠구나. 왜냐면 돈벌이가 너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직장을 다녔어요. 아, 형님이요? 네. 예. 89년도에 이제 직장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강인원 씨가. 네네. 야, 인하야. 너 현식이랑 듀엣 하나 안 할래? 그러더라고. 뭔데? 그랬더니. 예, 예. 야, 영화 음악이야. 그래서 오, 현식이 형 한대. 야, 재밌겠다 그러던데. 고맙지. 네네네. 왜 가수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예. 직장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 뭐 하는 직장이었어요, 형님? 골프 관련. 예예. 그 골프 백화점이었어요. 네네. 클럽, 웨어. 네네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인도와 타석도 있어서 비디오 촬영해주는 그래서 분석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와 많이 앞서가셨다. 예예. 예.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였죠. 그래서 그 강인원 형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형님? 그래서 네. 알았어. 우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네. 노래를 그만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네네. 매일 이제 현식이 형네 그 이천동 동부 이천동 가서 태워갖고 녹음실 지구 레코드 그 당시에 이제 벽제에 있는 지구 레코드 네네네. 스튜디오에 야 오랜만이다 제 차로 이제 항상 예예예. 같이 갔다가 네네네. 끝나면 예. 집에 데려다주고 또 저도 다시 매장으로 가고 네네네네 그걸 몇 번 했죠 그러면서 비오는 날 수채화하고 오래전에라는 노래를 이제 제가 불렀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현식이 형이 이미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현식이 형이 불러놓은 파트가 있고 또 저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놓고 네네네. 들어갈 자리들을 알아서 들어오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녹음을 이제 믹싱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미 현식이 형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날로그 시대라. 그렇죠, 그렇죠. 다 지금처럼 튠이라는 게 없을 때라. 그렇죠, 그렇죠. 다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강윤원 씨가 프로듀서인데 들어왔죠. 아, 그래서 들어오신 거구나. 원래 네. 이제 형님하고 현식이 형하고 두 분에서 네. 하시려고 그러다가 강윤원 형이 네. 그 소리 때문에 이제 들어오신 몇 거네.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도저히 아직 상황이 안 되니까 네네. 인원 형이 와서 이제 같이 부른 걸로 해서 셋이 부른 노래가 네네. 만들어졌죠. 저희가 그 토요일 코너에서도 윤일상 작곡가랑 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아, 일상이는 내가 곡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걘 답이 없네. 답을 달라고 합니다. 작곡가님. 예. 듣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예, 저 토요일 날 만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워낙에 이제 선생님 목소리가 좋고 울림이 있으니까 또 파트도 굉장히 많고 또 클라이맥스 파트도 네네. 딱 차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형님의 이 매력은 저 석굴암 소리죠. 아. 예, 동굴 소리. 네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울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보신각종이에요. 땡. 맞아 맞아. 네네. 아니 원래 그 목소리는 형님 타고나신 거예요? 뭐 네. 조금 타고난 것도 있고요. 네네. 후천적으로 또 연습하는 거에 의해서 조금 더 성량이나 음높이는 조금 더 키워지고 높아질 수도 있고. 네네. 후천적으로 연습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러면 형님 뭐 저 낮에 이게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연습할 때 뭐 동굴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슬쩍 한번 예, 내주실 수 있나요? 연습할 네. 때 이제 때 뭐 다리다. 이런 스케일 연습 많이 하죠. 오, 야. 오, 난 눈물 날 것 같다. 야. 와. 야. 와. 자, 이따가 2부에서요. 그 방금 전에 그 얘기 나눴던 전설의 명곡이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이제 권인하 형님께서 직접 기타 라이브로 예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 예. 네. 아, 그나저나 형님 예전에 드라마 주인공도 하지 않으셨어요? 드라마 한참 많이 찍으셨는데 우리 형님. 드라마 한번 했어요. 네네. 미디 시리즈 주연으로. 네. 네. 그때 이미연 씨랑. 맞아요. 그렇죠. 예. 와. 저 형님 처음에 이렇게 드라마 나오셨는데 어? 누구야?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미연이 예. 진짜 이쁠 때였어요. 아, 예.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근데 왜 연기는 계속 안 하셨어요? 아, 연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연기는 잘 안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디렉션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음악은 사실 노래를 부르는 건 나 혼자만 해도 되는데 네네.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들 그렇죠. 뭐 아, 이런 서로의 그 배려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네네. 난 역시 노래가 편하구나. 네. 아. 그래도 저 형님 뭐 센 배우랑 하셨어요. 예. 다음 이제 저 프로필로 이제 넘어가서 뱅뱅과 이제 밀키탱 광고 이제 CM송 이 작업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예 음성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네. 잠깐 들어보죠. 빛나는 아침 햇살에 어제 옷을 모두 벗고 가자 젊음이여 젊음의 새 옷을 갈아입자 아, 너무 재밌네. 야. 와, 근데 그 딱 고음 올라가는 파트에서 선생님의 그 매력 확 나오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예. 아, 시원하다. 말 그대로 이제 권인하 창법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이승희 형이라고. 네.
이장 씨 동생 있어요. 예예. 예. 승희 형도 벌써 세상 떠난 지가 한 10원 5년 된 것 같은데. 자. 이 형이 그때 충무로에 광고 음악들을 많이 할 때였는데. 네네. 야 이나야 광고 음악 하나 해. 오. 형 돈 주는 거야. 그럼 마. 오. 그래서 딱 해서 하게 되셨구나. 그 승희 형 덕분에 불렀던 네. 노래. 이 당시에 그 광고에는 이제 그 저 뱅뱅 거기 광고에 이제 박중훈 형.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밀키땡에는 이제 변우민 형.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젊음, 청량함, 약간 이런 분위기와 이 시원한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선생님 사이다 광고 같은 거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이고. 사이다. 아저 관심들을 좀 가져주세요. 제가 봤을 땐 사이다 광고도 그렇지만 각산이. 드래곤 각산이 용각뱅 예, 용각뱅 예, 이런 용각뱅. 것들 선전하셔도 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광고 음악을 불러달라는 제안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한 이런 광고에 한번 노래 불러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글쎄요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뭐 일단 좀 지류 쪽. 그래. 아니 형님 오늘 보니까 예전에 그 보혜 닮았네. 금목주 비스무리하게. 예.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무알코올 음료. 네네네. 맥주만 나는 음료. 네네네. 광고를 한번 찍었었어요. 아 찍으셨구나. 강윤원 씨하고. 예예예. 예, 예. CF를 한번 찍었는데. 좋으셨군요. 괜찮. 예 괜찮았는데. 네네네. 제가 그 어디 가갖고 그 음료가 좀 너무 텁텁하다. 이게 진짜 알코올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게 좀 무미건조하고 맹맹하다.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 이사가 옆에 있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6개월 단발로 끝났어. 아이고. 이제 야. 안 그러실 겁니다. 아니 그리고 네. 다음 프로필을 보면 이제 가수 네. 박효신. 오 소속사 대표님이었다고요? 와, 네. 네. 데뷔 때 그러면은 직접 뽑으신 거예요? 그 프로듀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인들을 발굴해서 이제 회사로 오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들려줘서 회사에서 오케이 야 얘 좋다 빨리 제작해. 예예예. 예. 그러면 이제 제작 들어가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탄생했던 게 이제 그때 효신이하고 박화엽이. 둘 다 고3 때. 둘 다 고3이요? 네. 아, 너무 보석 같은 분들을 네. 초반에 발굴하셨구나. 그 걔들 둘이 우리 회사에서 신보로 신인으로 만들어졌던 음반이에요. 야 오랜만이다 신보. 야 LP 세례만 하면 신보라고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는 이쪽 장르가 울림통이 좋으신 분들을 좋아하네. 맞네요. 두 분 다 성량이 되게 좋으시죠. 이게 효신이는 약간 울음소리 안에서 입에서 한번 돌아 나오는 소리인데 네. 화엽이는 아주 다이렉트하면서 확 퍼져 나오는 소리고. 네네네네. 그리고 화엽이는 저음 쪽이 조금 약했고. 네네. 효신이는 또 울리는 소리를 조금만 뺐으면 좋겠는데. 아. 그걸 손을 대다가는 더 큰 매력을 또 잃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 생각 때문에. 예예. 예. 손 대고 싶었어요 진짜. 한 6개월만 더 늦춥시다. 얘들 조금 우리 공부 시켜서 내보냅시다 그랬는데 네네. 제 위에 이제 또 더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께서. 자 그러면 저희가 네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해보도록 하고 그래요, 퀴즈를 그래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에 권이나 세 글자를 검색하면 최근 영상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예능 불꽃 밴드에서 권이나 밴드와 가수 흰 씨가 같이 부른 노래 영상이 뜹니다. 원곡은 인순이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 한우 6 포세트 보내드릴게요.
기상열. 젊은 장지연 다다다다다다다 아우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의 뜨터뷰의 주인공이죠. 다방면으로 뛰어나지만 특히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권인아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장연규님께서 지난 금요일 권인아님을 경주 봉황대 뮤직스퀘어에서 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멋지셨어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갖고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비 맞으면서 노래했어. 안 힘드셨어요? 비 오면서. 아니 뭐 근데 객석에 계신 분들이 안 가고 앉아 계시니까. 네네네. 비옷 하나 입고. 오. 그 어떻게 비 안 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부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불렀죠. 와,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리고 형님이 타고나신 게 있는 것 같아. 혈통이 원래 강하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건 부모님께 늘 감사드려요. 그렇죠, 형님. 예, 맞죠. 예. 예, 딱 이렇게 봬도 같은 남자들끼리 딱 봐도 딱 범털 냄새가 딱 나잖아요. 예. 강성이신 분들. 아까 그 살짝 그 얘기를 대표했지만 이제 너튜브 권인아 채널 조회수가 440만 회 영상이 있다고 하던데. 네. 와,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이 준비되어 네네. 있나요? 그래요, 한번 보죠. 한참 서성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시는 걸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 노래 제목이 이게 이제 뭐였죠? 지나오다. 지나오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의 노래는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네네. 이렇게 운전석이죠. 차에서 네. 부르는 게 되게 매력 있으세요. 아, 그냥 형이 그냥 운전하시면서 네,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어떤 네. 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부르는 게 있고 맞아, 어떤 건 앉아서 부르는 게 있고 네. 차에서. 근데 혹시 앉아서 노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저도 차에서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저는 노래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와. 이게 서서 부르는 거랑 앉아서 부르는 거랑 누워서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와. 그냥 차에서 불러요. 그냥 생으로 와. 그냥. 아니 이 정도면은 형님 밖에서도 들리겠는데요? 유리창 깨겠는데요? 아니 살짝 들려요. 살짝 들리는데요. 방음이 좋죠. 그럼 너튜브는 언제부터 하신 건지? 한 9년 된 것 같은데요. 네네. 맨 처음에 그냥 저는 제 음악 영상의 저장 창고로 쓰려고 네네. 그냥 뭐 하나 해놓고 내가 어디 방송한 거나 이런 자료들 네네. 모아서 여기 올리면 좋겠다 네네. 그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노래 리메이크하는 맞아요 네네. 그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너무 매력있어요. 열심히 또 그걸 하게 됐죠. 형님이 이제 그 적금을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옆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거죠. 아니, 저는 예. 그냥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이렇게 MZ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 아저씨 좋아해 오빠 좋아해 이랬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고맙죠 뭐. 네. 일단 어디 식당 같은 데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가면 젊은 친구들이 카운터에서 아우 팬입니다.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네네. 아이 고맙죠.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자고. 아
감사하죠. 아, 예, 예. 고맙죠. 이 나이에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그러면 그거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형님 이 노래가 또 효자선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요즘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쉽지 않죠. 도심에서.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럼 앞에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 검색창에 권이나 세 글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최근 영상 중 가장 첫 번째 예능 불꽃밴드에서 권이나 밴드와 가수 흰씨가 같이 부른 노래 영상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문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부등님께서 정답! 아버지! 저랑 네. 동년배인 국민아버지 권인하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동년배분께서 네, 함형진님께서 정답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했었나요? 오늘부터 저에게 음악의 아버지는 권인하님입니다. 그래요. 이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가 참 정겹죠. 그럼요. 예, 네. 아빠 아빠 이거보다 네. 아버지. 예. 문은옥님께서 정답 아버지! 요즘 목요일마다 가족들 둘러앉아서 불꽃밴드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불꽃밴드가 가족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주더라고요. 천둥호랑이님 칭찬 일색이고요. 권이나 밴드 화이팅!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천둥 호랑이 아니니까 천둥 고양이라도 되고 싶네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정답은 컷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그래. 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예 뜻상 듣는 그 청취자분들 진짜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야 온몸에서 한전 돌았다. 믿기지가 않지 않아요? 참. 아 그리고 이게 진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시면 더 감동인 게 진짜 막 그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게 막 느껴져서. 이제 눈물 난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아마 이 영상 야, 아 어떡해 이야 이 방송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영상은 좀 죄송하지만 혼자 봐야 돼. 아, 암만 예 암만 예 감정이 메말라 있어도 와 이 영상 보면은 수분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네 권인하 형님 정답이 뭐죠? 아버지. 아. 아버지였습니다. 정답은. 내가 사랑했었다. 자. 와, 노래 부르는 모습 보세요. 아니 형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돼서 이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네. 어떤 그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 다르겠죠 형님. 네, 근데 네. 일단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죠. 아 참. 근데 저도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시대에도. 네. 그런데도.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또 하나의 벽은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때 아버지는 그 가부장적이고 조금 항상 좀 엄하셨으니까. 목독하시고. 네.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야단치셔야 되던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제 아들 녀석을 보면서 또 아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자, 그건 또 근데 우리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그 자신은 또 없더라고요. 아버지만큼은 못할 것 같다.
예전에 그 아버님들 마음이죠. 어머님들의 그 희생이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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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자, 저희 뜨영도 열심히 챙겨본다는 불꽃밴드 언제 방송되고 있죠?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레전드 밴드들. 예, 밴드들 엄청 나옵니다. 권인아 밴드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화, 이치영과 번님들, 전인권 밴드, 다섯 손가락, 부활, 김종섭 밴드 뭐 굉장히 내로라하는 밴드분들 다 나오시는데 원래 좀 친분이 있으세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사랑과 평화라든지 뭐 인권형 또 이치현형 또 종서 또 이런 친구들은 뭐 워낙 자주 보던 친구들이죠. 부활도 부활도 그렇고 네네네네. 자주 보던 친구들이죠 다. 일단 뭐 저 사랑과 평화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레전드 이제 가수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 예. 현장 분위기가 그럼요. 어때요, 형님? 네. 방송국에서 이제 편집을 네. 조금 뭐 경쟁심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네. 사실 우리끼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요. 예.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그 밴드 음악을 한번 다시 맞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들 모여서 의기투합했죠. 맞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배 밴드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가 점점 사라져가는 분위기를 조금 네네. 이제 더 붐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밴드가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음악의 다양성이 이제 좁아지니까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밴드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무대가 너무 줄었고 네네.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그 무대가 많이 없어져 맞아요.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밴드하는 친구들이 네. 조금 더 활력소가 뭐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모였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한우 6포 세트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열렬히들 혹시 천둥호랑이 권이나 창법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자세한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신청곡 중에 저희가 몇 개를 뽑아서 잠시 후에 권이나 형님이 직접 예 한 소절 라이브로 들려주실 겁니다. 미쳤다. 아, 예. 세상에. 나 오늘 울고 갑니다. 또 여기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또 라이브 또 한 곡을 예, 형님이 대표 주신다고요. 와. 네네. 네. 네. 뭔가요? 어떤 곡 부르실 거예요? 비 오는 날 수채화. 아. 네. 헤이. 브라보. 네. 오. 좋습니다. 아, 참. 야, 현장에서 보네. 아. LP로 맨날 듣다가. 와, 이거 우는 거 아니에요? 저. 네. 와, 어떡해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노래만 들어도 네네네네. 막 정수리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예 오선지 슬쩍 예 대피셨거든요. 네. 예. 아까 제작진이 리허설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리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하지 행복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르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설치류가지 진짜 감사한 날이네요. 예.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와, 참. 와. 이걸 뭐라고 코멘트를 할 수 없을 만큼 네, 너무 네, 네, 네. 가슴이 벅차서 와, 지금 열렬히 분들의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노님이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전 이 네.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집중해서 들으려고 차에 타서 라디오 103.5 맞추고 창문 다 닫고 듣고 있어요. 형님, 그 아까도 여쭤봤지만 요번에 이 비 오는 날에 수채화 노래하실 때는 뭐 어떤 생각? 그냥 뭐 추억들. 네네. 아, 현식이 형 기일은 또 두 달인데 11월 1일이 기일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네. 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면서 야, 참 아, 노래 들으면서 아니 너무너무 저 감사한데 아, 최고예요 진짜. 그냥 왜 이렇게 저 속상해지지? 그러니까 마음이 야, 너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 반주로 부르면 매일 네네. 어떤 그 일정한 패턴으로만 불러야 돼서 네네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통기타 가지고 네네. 그러면 내가 좀 프리하게 애드립도 좀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노래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오늘은 통기타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 최고였습니다. 야, 오늘 정말. 저기 차에서 예 슬쩍 예 수분 좀 터진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안구에서 말이죠. 네. 어? 김양수님께서 노래 속에 세상과 세월의 희노애락이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그냥 공력이 그냥 레이저가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열렬이들이 권인화 창법, 천둥 호랑이 창법으로 듣고 싶은 노래 많이들 이제 보내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태 보죠. 네, H님께서 권인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를 힘들 때 위로곡으로 자주 듣는데요. 권인화님이 부른 라이브 버전을 들어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야, 이렇게. 이거? 네. 더울어라 젊은 인생아 자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은 넌 추억할 테니 제가 최근에 SNS에서 엄청 돌아다니는 거를 봤어요. 네네. 아, 그러고 또 오늘 또 제가 직접. 아, 이제 사실 부른 지가 오래돼서. 네네. 잘 생각이 날려나 그러는데. 네네. 그래도 어떻게 생각이 나긴 나네요. 요즘에 이 저 남자들이 저 힘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 참 위로가 많이 될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요. 아, 그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 노래가 어떤. 진짜 위로를 주는 노래 모양이더라고요. 저 위로송이죠. 네. 네. 근데 권인아님이 부르시면 이게 나이 먹은 형님이 부르는 거라 조금 아, 너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예예. 예. 맞아 맞아. 야 진짜 형님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국민 아버지시고 계속 포에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야 정말. 모두의 훈장날이네. 네, 그렇잖아요. 노래 훈장날입니다. 네. 네. 전용성님께서 와 이걸 바로 라이브로 대박 이렇게 보내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3222님께서 제가 멜로망스를 자주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너튜브에서 멜로망스의 선물을 찾아 듣다가 우연히 권인아님이 부른 것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던데요. 뜻하면서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그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가능한 우리. 저희가 네. 원래는 저 윤태 지금 끝내야 되는데 네. 아까 그 라이브를 듣고 제작진은 이제 긴급 제안으로 잠시 후 5시에 권인화 형님의 예 라이브를 예 한 곡 더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우면 지상렬. 저희가 앞에서 뜨거운 인터뷰 윤태진 아나운서 스페셜 게스트 권인화 형님과 예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대형 초이스 대신에 권인화 형님의 라이브 한 곡을 예 더 들어보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인하영님 노래 좀 그만 불러주세요. 회사에서 자꾸 훌쩍대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어요. 하하하 이렇게. 그래, 내가 윤태한테도 아까 계속 크라잉하길래 뭐 세퍼레이트했어? 어허, 집안에 우환 있어?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 근데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인하영이 울리는 거예요. 눈물이 자꾸 나. 아 나마리아님께서 권인하님은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선물 주시. 는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인자한 미소에 터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목소리까지 진짜 멋지십니다. 노래 한 곡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보증서 주고 싶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네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떤 노래 불러 주시나요? 아 이번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노래죠. 팝을 한 곡 준비했는데. 네네. Yesterday.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뭐야 갑자기 쓱 보신 분들은 제 오늘 집안에 우환 있나 이럴 거예요. 예. 와, 참. 아 되게 진짜 점점점입니다. 와. 아우. 문자 왔습니다. 조재현님. 저는 진짜 태진 언니 울컥울컥 하시는 거 이해돼요. 저 기타 라이브 들을 때마다 울고 있어요. 하고. 아, 황정선님께서 와, 와, 진짜 와라는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믿고 듣는 권이다. 이러면서 다들 네네. 엄청 감동하고 계시다고. 아, 따숩네요. 따스워요. 네, 예,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뜻하고 공식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천둥호랑이 가수 하시겠습니까? 네, 합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이 네네네. 되는 네, 천둥호랑이 화이팅입니다. 아 참, 야 놔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야, 참. 엄청 우네라고. 아니 형님 네. 오늘 많은들한테 즐거운 예 울음을 주셔갖고 조만간에 안약선전 들어오겠어요. 번이 나도 울립니다. 아니야. 네네네. 네. 형님 귀한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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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에러.